이상한 동물이 살아요. 며칠 전부터 뭔지 잘 모르겠는데 보세요. 이쪽에 여기 안에 하수관이 안에 있어요. 아니 하수구에 무슨 동물이 산다는 거예요? 글쎄 저도 잘 모르겠,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에요. 쥐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. 아우 냄새. 뭐야? 뭐 보여요? 안 보여요. 좀 귀엽게 생겼어요. 귀여워요. 내가 보기에는 큰 쥐? 입이 조금 좀 빼쭉한 게 삼중 안경을 딱 쓰고서 뭐 같이 생겼어? 호랑이. 호랑이? 호랑이? 입구 딱 한 지금 30cm 들어갔는데 완전히 안개예요. 안녕하세요. 예. 노구리가 키우시는 거예요? 아니 기르는 건 아니고요. 그 새끼를 낳은 건지 데리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새끼 노구리가 살아요. 언제 어떻게 보신 거예요? 새벽 예배에 예. 제가 4시 나갔다가 예. 오후 저기 아침에 한 6시 한 반쯤 오거든요. 끝나고 오거든요. 오는데 이렇게 오는데 뭐 같은 게 전 주먹만한 게 쥐인가? 쥐 같은 생긴 게 후다닥닥닥 가는 거예요, 홀로. 너구라 밥 먹자. 너구라. 너구라 밥 먹자. 나다 또 나다. 또. 좋기 때문에 우리 안식구가 맨날 쫓아 하면 잘 나와요. 보호할 대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있나 없나도 걱정이 되고 일어나면 눈 뜨면 와서 보고 잘 때 자기 전에 한번 와서 보고. 거기에 애미가 있어서 여기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이거 한 그로부터 일주일 후부터는 애미를 못 봤어요. 거의. 아, 저기 있다. 아, 나왔어요? 나왔어. 저기 있다. 네, 저런 형태로 그 색깔을 갖추고 있고 코 주변에 색깔도 검은색이 침착이 됐어요. 지금 보면 한 두 달 조금 더 된 것 같아요. 8, 9주를 넘은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면 이제 혼자 보행도 가능하고 먹이가 주어지면 이제 혼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다른 데를 가서 2차 번식을 할 수도 있고요. 다시 말하면 짝짓기를 다시 할 수도 있고 또는 아니 최악의 경우 이제 다니다가 길에서 로드킬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.
저기 배수관이 있거든요. 배수관이 지금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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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묻혔거든요. 이렇게 땅 속에 안 나오고요. 이거 아마 내 생각 그 배수관으로 통로가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작년에 이게 전부 내려와가지고 다 콱콱 넘쳐가지고 전부 다 빠져나갔다고 전부 물이 잘 안 빠지면 영 다 역류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물이 그 정도니까 쉽게 여기를 떠날 가능성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며칠 내에 이제 장마가 시작될 것이고 그 통관을 따라서 논밭에서 흘러들어온 물들이 급격하게 흘러간다면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이 새끼너구리 전부 익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보니까 물이 엄청 들어가고 있는데 네. 오늘 너구리들 봤어요? 아니 아직 못 봤어요. 안 나왔어요 오늘. 이 정도면 너구리는 없을 것 같은데 물이 너무 세서 대원님 뭐가 보이나요? 아직 안 보여요? 거기 있어요? 저쪽을 막았다가 나오면은 저기? 네, 이쪽으로 나오면 나왔어! 그쪽으로 가, 그쪽으로! 어디요? 붙잡아, 여기! 에이.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? 들어간대? 잡아! 그쪽, 그쪽! 잡아! 그쪽, 그쪽! 붙잡아, 나왔다! 잡았어요? 네, 잡았어요. 케이지하고 케이지. 잘. 괜찮은 편입니다. 괜찮아요. 야인 편은 아니고요. 너도 뭐 괜찮습니다. 비가 안 맞게 걸어온 우선 당분간 얘네들을 데리고 있다가 비가 그치면 그쪽 환경에 내보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. 그 주위에 있는 게 제일 낫습니다. 주위에. 왜죠? 그 환경이 적응돼 있잖아요. 그 대신에 하수구 속에서 살 수 없으니까 그 근처에다가 먹이를 줘서 그 주위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집에 가자. 네. 잠들었어? 나가.
가야지. 너구나 가. 가자. 가자, 빠이빠이. 가자, 집에 가자. 나온다. 집에 가자. 가자. 잘 가. 잘 가라. 안녕. 가자. 가, 얼른 가. 가자. 아이고. 위험해서는 더 이상 안 되고 이쪽은 아무래도 지대가 높고 그리고 물이 저쪽만큼 흘러가지 않거든요. 저쪽으로 주지 말고 이쪽으로 줘야 되겠죠. 이쪽으로 계속 줘 버릇하면 또 여기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. 나타나면 물 주고 밥 주고 그래서 그렇게 좀 덜 봐주다가 뭐 자기들이 더 커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면 그땐 이별을 해야 되겠죠.